여러분, 둘이 처음 만나서 손을 잡습니다. 기막힌 서커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는 기막힌 서커스의 최고의 조련사 유상무.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그 누구도 조련하지 못했던 최고의 맹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맹수. 어둠 속에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밤을 헤치며 어둠을 지배하는 어둠의 제왕, 도둑 고양이. 여러분, 정말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고양이들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둑 고양이를 엄청나게 조련을 시킨 끝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녀석의 머리를 만져주면 이렇게 애교를 떱니다. 여러분들도 이 녀석을 마음껏 사랑해 주십시오. 자, 고양이! 저리 가! 그렇지! 그래? 그래. 저렇게 애교를 부립니다, 여러분. 자, 고양이 일로 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특훈을 한 끝에 이 녀석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녀석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안녕, 고양이. 안녕, 고양이. 기분이 어떻지? 기분이 어떻지?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나 오늘 어떻지? 등신 같지? 어허! 어? 죽고 싶어! 죽고 싶은 사람이 언제 말? 아이! 이 녀석이 진짜! 이 녀석이 진짜! 이 새끼 고양이가! 이 새끼! 그쵸? 고양이가? 그렇지! 이 녀석이 혼나고 싶어! 일어서! 이럴 때 내가 약이야, 너! 맞아야겠어! 어? 오! 제시! 많이 아프니? 정말 험악하고 정말 흉악한 맹수는 이 녀석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더욱더 흉폭하고 난폭한 괴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악함의 결정체! 날카로운 앞발로 모든 것을 다 뜯어버리는, 그리고 결국 자신의 동족까지도 잡아먹고야 마는 숲속의 마귀, 사마귀! 아, 웃긴데 이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난폭한 이 흉악함의 결정체인 이 사마귀를 조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 녀석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의 약점은 눈이 좋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갈게? 이렇게 이 녀석은 움직이지만 않으면 인지를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유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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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막힌 서커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기막힌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어둠의 제왕 도둑고양이와 그리고 숲의 마귀 사마귀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도둑고양이 그리고 사마귀, 사랑해! 여러분, 둘이 처음 만나서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다른 연인들처럼 귀를 후벼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삐졌는지 팔짱을 끼고 산책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감격스러운 포옹을 합니다. 괜찮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양이와 사마귀의 사랑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 코끼리와 소금쟁이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라켓 서커스! 근데 몇 등 예상하세요? 앉으세요.